네, 퍼스트로 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시 찾아뵙게 된 세븐틴 버너입니다. 이렇게 막 이렇게 해명을 할게 없어요. 제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RMK 청춘 영화 한 편을 찍어 보았는데 기대해 주세요.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제가 하얀 니트를 입고 있는 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는 거 댓글이요. 그 유튜브 콘텐츠 댓글은 좀 봤어요. 인상 깊었던 거 뷰티에 이렇게나 문외한인 사람이 제품들을 소개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.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이다 싶었어요.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. 유튜브로 천국 관광도 시켜주고 세상 참 좋아졌어. 세상 참 좋아졌다. 아폴론이 아이돌하는 모습을 보고 껄껄. 뭐지? 내 방이 이렇게 밝았나? 했는데 버논이 얼굴이 밝아져였어. 눈부시다. 잔상이 안 없어져. 집에 버논 하나 놔두세요. 그러면 다른 조명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. 별로 사격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저는 이미 다 읽었나요? 이제 8년차 아이돌이기 때문에 저의 항마력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지 않을까. 네, 그냥 보기에는 너무 황송해서 세수하고 봄. 그냥 숨만 쉬어도 레전드 영상일 듯. 덕질 7년차. 이 각도로 보조개 지면서 웃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거 왜 이제 봤지? 최보는 너무 귀여운데? 최한 소리라면 100% 댓글을 읽을 거란 거 알고 있음. 그 심지어 저 댓을 본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저를 잘 아는군 싶었죠. 가장 마음에 드는 댓글은 이 중에서는 가장 신선했던 것 같아요. 네, 앞으로도 계속 세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명이요? 네. 해명을 할 게 없어요.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겠죠, 그때보다는. 자, 원래는 제가 세안을 자기 전에만 했었어요. 이제는 잠에 깨고 난 후에도 해요. 왜냐하면 저는 침대에서 자기만 하니까 얼굴이 안 더러워지니까 그냥 물세수만 해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서도 세안을 꼭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화보를 위해 피부과를 몇 번 다녀왔고 그리고 어젯밤에 야식을 안 먹었어요. 그리고 이거 UV 페이스 프로텍터 루센트는 이제 좀 보정 효과가 있어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되게 좀 비비크림 같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장점이고 이 UV 페이스 프로텍터 어드밴스드는 야외 활동 뭐 예를 들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더 알맞죠. 네,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. 근데 이 어드밴스드가 안티폴루션 효과가 있다더라고요. 요즘엔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무너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밀착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촉촉하고 가벼운 것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함께 선케어해요. 제가 전에 테스트를 인터넷으로 해봤는데 후풀푸프가 나오더라고요. 후풀푸프가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그리고 저는 논리적인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쪽으로 배정받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정말 당황스러웠어요. 진짜 찰나에 벌어진 사건이라 뒤돌아 보자마자 저의 돌아가는 발에 그 아이스 초코가 맞으면서 그게 그대로 정한이 형의 바지에 날아간 거예요. 이게 심지어 흰 의상이었어요. 그런데 정말 다행히 저희가 레드카펫을 다녀오고 난 후에 일어나서 그냥 갈아입었죠, 옷을. 형한테 미안하다 하고 오늘 퍼스트룩과 RMK와 함께 하루를 보냈는데 이번엔 제가 좀 잘 했나요? 네, 제가 나오는 퍼스트룩 RMK 화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